여러분 안녕하세요. 미미미미입니다. 오늘 제가 굉장히 흥분되는 순간입니다. 바로 뭐냐면은 오늘 드디어 그것을 구매했습니다. 무엇이냐 바로 미가테 노 고쿠이 손고쿠 무의식의 극이 손오공입니다. 제가 이거 진짜 엄청 기다렸던 거예요. 왜냐면은 제가 손오공 변신 형태를 뭐 다 좋아하지만 요즘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바로 이 무의식의 극이 형태인데 드디어 피규라이즈 스탠다드로 일본에서는 진작 발매됐었지만 한국에 드디어 나왔습니다. 저는 사실 이거를 두 개를 구매했습니다. 왜냐면은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. 하나는 무의식의 극이 징조를 위해서. 근데 오늘은 일단 이거 사서 지금 원래 저희가 리뷰를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오늘은 아 보세요. 이게 참을 수가 없습니다. 짜자자잔 짜자자잔 옆모습 이렇고요. 여기 일본말 써있는 거는 다음 리뷰 때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. 왜냐면 지금 이럴 정신이 없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조립을 해볼 거기 때문이죠. 아 이제 참을 수가 없어요. 이거 진짜 그래서 바로 조립해보려고 최초로 저희 미미미미 내가 만든 프라다 시리즈에서 최초로 스피드 빌드업 요즘 유행하잖아요 스피드 빌드업 그거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한번 시작해볼까요? 여러분 다같이 한번 스피디하게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. 우선 재료로는 역시 니퍼 그리고 제가 주로 쓰는 아무 때나 쓰는 막 가위 그냥 막 쓰는 가위. 네,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. 자 여러분 이렇게 조립이 끝났습니다. 아 너무 힘드네요 이게. 생각보다 제가 카메라를 켜놓고 조립해본 적은 처음인데 조립하니까 카메라가 있으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. 아무튼 이렇게 깔끔하게 지금 이렇게 조립을 끝냈고요. 이거에 대한 자세한 리뷰는 저희가 리뷰 시간에 따로 가지려고 해요. 그래서 그 따로 저희가 항상 하는 리뷰 있죠? 그 리뷰 시간에 자세하게 이번 우리 무의식의 극이 무의식의 극이 미가테 노 고쿠이의 그 손오공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해본 언박싱이랑 스피드 빌드업 해봤는데 여러분 재밌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 테니까 그때 다시 만나요. 안녕.